철이 없다라는 건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뭐 철학의 철자가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철없, 그러니까 귀엽다, 동심에 젖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를 알면 조금은 주저해야죠.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엄마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늘 공부해. 너 공부하는 거 왜 공부해? 빨리 안 들어가? 똑바로 안 씻어? 늘 그거였어. 그럼 말 안 들으면 옷 벗어. 다 벗어. 하고? 나가. 손 들고 있어. 밖에. 와. 늘 엄마는 그거였었어. 우리 엄마는 조용히 해. 공부해. 나가. 말 안 들으면 이거였고. 그래서 형 서울대 갔어요? 아니, 안 갔죠. 안 갔어요. 안 못 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린 나를 데리고 늘 미용실 와서 같이 앉아서 밤하고 국제시장 돌아가면서 오뎅 먹고 충무김밥 먹고 늘 아버지랑 나랑은 그런 시간을 뭐 수영장 가면 아버지랑 늘 쫓아가면서 다이빙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늘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잘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추억이 너무너무 지금 너무 그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던 게 너무 기억이 났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는 당연히 모든 엄마들이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이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싫었었어요. 나는 그래도 다정다감한 아빠가 추억에 남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 추억의 행복감을 난 전 지금 되게 느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역시 교육을 엄하게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반대로요? 왜냐하면 홍님 씨가 엄마의 그 훈육이 없었다면 정말 철부지가 돼서 엉망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어찌됐든 이제 말은 이렇게 웃는 소리하고 그러지만 반듯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엄마의 그런 엄격한 훈육이 없었다면 머릿속에 아빠가 놀아준 그 재밌는 추억은 지 머릿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치. 지금 반듯하게 세상 살아가는 거는 그래. 순전히 엄마 공이네. 그러네. 아무 말도 못하지. 이제 저기 이렇게 봤을 때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갔는데 저는 왜 다정한 아빠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은 저도 홍님 씨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생각은 요즘 애들이 전부 개인주의잖아요. 폰이나 맞아. 컴퓨터나 앉아있으면은 인터넷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대화 단절이에요. 그리고 가족끼리의 어떤 교감이 너무 없어졌어요, 요즘 시대가. 저 아까 한민 씨 저거 하나 만들려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겠어요. 비닐 이거 꽂으려면요. 저런 노력 없으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진짜로 저거는 물론 철부지 없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저거는 아이한테는 정말 나중에 컸을 때 그게 추억이 이렇게 사진처럼 딱 박혀 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숙제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의 숙제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 하루 숙제 안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 아니 계속 살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그날 하루 숙제 안 한다고 해서 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가정에서 아이하고 교감하고 스킨십하고 아이가 그 당시에 그 추억이 너무 좋고 깔깔거리는 그 동생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그래 애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겠구나 이 저는 그 표정으로 저는 이입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아빠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경우에는 저희 신랑이 양심을 걸고 네. 정말 따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딸과 같이 놀고 아이들도 저랑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슬라임도 더 좋아 빠지셨다는 그거는 딸 때문에 접해서 제가 좀 요즘 심해지긴 했지만 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같이 이렇게 놀고 하다 보니까 네. 아내는 어찌됐든 계속 공부를 하라 그러고 훈육 담당이지만 네. 저는 아, 역할이, 최대한 예, 역할이 둘 다 훈육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너무 궁지로 몰릴까 봐 저는 상대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약간 공휴일 같은 존재. 아이들한테. 대체 공휴일 같은 아빠이고 싶은 거예요. 방학 같은 아빠. 근데 아내들은 네. 말짱 도로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시킨 거예요. 아니, 근데 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게 균형이 맞춰져 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랑 놀 때 애들이 활짝 웃는 거 그리고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톡으로 고민을 저한테 해요. 대려. 네. 밀접한 어떤 남자친구하고의 어떤 문제라든가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래서